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요.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얼마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기준으로 맞는 것은 부정행위 해가지고 무효 처리되면 몇년 동안 시험 못 봐요? 2년 동안 못 봐요, 이거. 네. 법에 보면 84조 A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은 당연히 무효처리하고요. 무효처리된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답은 1번이죠. 3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나 정기 적성 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적성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하는 거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당연하죠.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갱신을 하겠어요? 갱신하러 다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케이스.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파서 그런 거니까. 군 인사법에 따른 육해공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 중인 경우. 이거는 연기 사유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사관 이상 간부들은 외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부대 내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이나 이런 걸 달고 업무 시간에도 업무 보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득이하게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사관 이상 간부 복무들은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병사들 있죠? 의무 복무 하시는 분들. 영내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뭐 연기 사유가 되죠. 재해나 재난을 경험한 경우 이런 분들이 당연히 정기 적성 검사 연기를 해줘야죠. 요거는 이제 시행령 55조에 적성 검사 연기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해외 체류, 재해 재난, 질병 부상, 뭐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법령에 따라 또 의무 복무하시는 분들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 케이스들은 적성 검사 연기 사유가 됩니다. 그 답은 부사관 얘기를 했던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5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날부터 얼마 이내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55조에 보면 갱신 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 받아야 된다 했어요. 사유 없어진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6번.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언제이다 했어요. 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2번이 되는 거겠죠. 네. 요거는 도로교통법 87조 제1항 제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 기간으로 한다.